횟수 따위 할머니 손맛 앞에선 무의미하죠. 40년 내공으로 적당히 삶아낸 국수를 속전속결 찬물로 대충 씻어 찰진 식감 살린 다음 진한 멸치 육수와 양푼 그릇에서 합석. 그리고 삶은 애호박과 특제 양념장으로 마무리하는 푸짐한 물국수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집 물국수 아까부터 면이 좀 굵다 싶으셨죠? 일반 국수에 줄여 쓰는 소면보다 조금 굵은 중면을 사용하는 게 특징인데요. 식감도 씹을수록 찰지답니다. 어휴,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국수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는 할머니의 애정까지 듬뿍 담은 물국수 한 사발. 끊어질 듯 끊어질 듯 이어지는 국수 가닥처럼 물국수 하나로 마음마저 통하는데요. 멸치 맛이 시원해서요. 면발이 너무 이게 쫄깃쫄깃하고요. 그다음에 김맛이 구수하고. 근데 시골에 맡아도 시골 출신이라 시골 할머니가 해줬던 맛 이런 맛인 것 같아요. 메뉴가 이게 다인가? 섭섭한 마음 들 때쯤이면 할매의 통큰 서비스. 서비스라고요? 모양 없이 썰어낸 돼지 머릿고기가 덤으로 나간답니다. 이 정도면 참말로 원 플러스 원 맛집 아닌지요. 할머니가 매일같이 삶아낸 머릿고기, 국수로는 모자랐던 허기를 꽉 채워줍니다. 한상적이에요. 맛있어가지고 사실은 국수도 맛있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려고. 고기 국수라고 그런 게 유행인데 어떻게 보면 이 집에서 전파됐다고 봤대요. 이거 내렸어요 이 집이. 그도 그럴 것이 머릿고기만 넣어주면 완벽한 고기 국수로 재탄생. 이 정도면 고기 국수 원조 논란 한 방에 잠재울 수 있었죠. 진짜 고기 국수가 됐네요. 판다고 거기 주고 이쪽 국수 판다고 주고 그러면 그 너미 없는 음식은 더 맛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한쪽만 줄 수 없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똑같이 이 국수 먹는 조금씩 주고 그냥 그러자 그러자. 옛날에 그 국수 우리 어렸을 한 40년 전에는 뭐 50원, 100원 안 했어요? 옛날만 뭐 250원. 250원? 아, 그때는 돈 그래도 가치가 있었지. 250원 팔았어. 그때는 국수 한 병에 5개월짜리는 이렇게 이렇게 큰 놈. 40년이 흐른 지금 물국수 가격은 단돈 4,000원. 4,000원이요? 그래도 정말 싸네요. 여기에 할머니가 손수 담근 맛깔난 김치 사총사가 입맛을 거듭니다. 쪽에서 그려. 자요, 이름 하나 잡으세요. 국수집의 숨은 복병, 가을 쪽파로 담근 알싸한 파김치 함께 곁들이면 아주 끝장납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네, 예, 예, 국물 터지게. 국물도 더 드리고. 국물도 처음 그대로 원하는 만큼 그득그득 담아주는데요. 너무 아니, 지겠어요. 모자라다 그러면 이렇게 다 주세요. 아, 모자란 거 있으면 다 드려야지. 어쩌겠어. 안 그래요? 곱빼기도 보통이나 똑같이 받아. 그리고 저 추가로 조금 리필해달라고. 리필 무한 리필이지 뭐. 서로 나눠먹고 그래야지. 그 꼭 돈만 생각하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야. 국수 한 그릇 팔고 하나가 누가 오면 그 사람 국수 줘버려. 공짜로. 금계도 만나러 와. 인심도 무한 리필인 할매 국수집. 그 시작은 어땠나요?